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엊그제는 그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봤더니 중국이 아이폰 혹은 뭐 희토류를 어떤 그 통상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하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대선 공약 때부터죠. 대선 경쟁할 때부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제 했던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과 이제 무역에서 이제 마찰을 빚어오고 있고,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이제 침해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1년이 넘게 이제 10번 이상을 만나면서 협상을 지금 해왔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이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지금까지 2천억 달러 정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건들이 그것을 이제 25%로 올리겠다. 10%에서 25%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발표를 5월 10일에 했는데, 이제 배에 선적해서 미국까지 오는데 대략 3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됐을 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추가로 관세가 없었던 3,250억 달러 정도 규모에 대해서도 또 이제 25% 물리겠다 했더니,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반발을 예, 했죠. 당연히 이제 중국도 반발을 하고, 6월부터 지금 6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제품, 수입 제품에 대해서 작게는 5%, 많게는 25%까지 보복 보복 관세를. 관세를 물리겠다. 그 이외에도 이제 조금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희토류 문제라든지, 또 중국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이제 일순간에 매각해서 미국 경제, 특히 이제 정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보복성 대응 조치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이 지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계에서도 계속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왜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도 관세 부과를 고수를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 4월 달에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다뤘을 때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지금 사실 그러니까 패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투키스 데스라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지금 무역 전쟁이 지금 화웨이를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기술 패권 문제로 지금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이념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유시장주의와 지금 중국이 추구해왔던 국가 자본주의, 약간 이제 사회 변형된 그런 그 주의와 또 이념 문제로 이제 또 부딪힐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더 나가게 되면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1대1호와 뭐 제조업 2025, 그 다음에 뭐 군사 굴기 하면서 그 중국몽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패권에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행위와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그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중국 안에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몽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나와서 이제 미국을 패권을 위협하니까 미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 커버를 보면 그 미중의 그 패권 전쟁을 새로운 냉전이라고 딱 그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WTO라는 그 경제 시스템에 중국이 200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네. 사실은 중국이 그전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왜냐면 WTO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뭐 무역도 상호 호혜 안에서 뭐 무역 행위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시장 경제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갖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이익을 봐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뭐 경제 대국이 됐고 그동안에 WTO에 들어와 갖고는 경제 규모도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해 왔고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도 본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엄청난 이익을 봐왔는데 오히려 미국의 그 패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군사적으로도 좀 도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이 무역 이런 이제 그 관세를 안보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보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만 알겠지만은 지금 남태평양 그 남중국 해안에 있는 그 섬을 전고 예, 거기에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뭐 군사비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늘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방비 한 40% 수준이에요. 근데 네. GDP 대비로 보면 미국은 뭐 한 3.5% 지금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중국은 2.1%예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 정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한 60% 국방비가 되고 만약에 이게 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하면 2030년도에 뭐 미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된다면 충분히 사실은 미국의 그 군사력과 맞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알다시피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두 대를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해군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제가 뭐 들은 뉴스로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만든 그 함정 그 톤으로 이제 계산하잖아요. 배는 그게 사실은 그 영국과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배의 그 톤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그냥 해군력을 계속 늘려나가겠죠. 네. 그런 말씀이시죠. 1년 전에 그 중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 거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와도 재협상했죠. 멕시코랑도 했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좀 자기들이에게 좀 유리한 위치로 가기 위한 협상들을 한다. 어느 선에서는 이제 이게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내다보지 그렇죠. 않았는데 네. 그런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서 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중국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지적하신 그 패권주의. 미국을 따라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나라들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게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달러를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문학적인 빚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빚을 돈을 빌어와서 또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한 예에 지나지 않긴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80년대 또 뭐 플라자 합의 등등을 통해서 한풀 꺾였고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뭐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패권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그 패권 전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목적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집중된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시킨다거나 미국채 소유를 좀 이렇게 좀 분산시킨다거나 뭐 이런 다른 목적들도 그렇죠. 있을 텐데. 예, 이제 뭐 사실은 투자에서도 뭐 한 바스켓에 다 몰아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언급했고 이번에 그 폭스콘 회장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 언급을 했거든요. 이 폭스콘 회장이 지금 대만의 대통령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관세를 때리고 하면서 그 중국 안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고 있는 이 기업들을 정말 주변 동아시아나 멕시코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죠. 기업이 중국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국영기업, 그게 한 20%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민영기업이 한 40%, 그 다음에 중국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만 기업들, 뭐 한국 기업들, 아니면 뭐 일본 기업들 이런 외국 기업들이 한 40%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갖고 뭐 동아시아나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로 이제 나오게끔 사실 뭐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피해를 보잖아요.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숫자를 잠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중국 무역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천억 달러가 미국의 전체 GDP가 지금 거의 한 20조라고 봤을 때, 20 trillion. 20조라고 보면 20조에서 3천억이면 대략 한 1.5%. 예, 예. 그렇죠. 1.5%죠. 그거를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한 1천억 달러 정도로 한다면 0.5% 정도를 이제 지금 많아야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결코 적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1%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99%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나 정책이 네.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히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는 것만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따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이 계산도 결국은 중국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관세를 물렸을 때 계산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보복성 관세라든지 기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이라는 그 이제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 무역 분쟁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갖는 그룹이 미국의 이제 농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 중국의 대두를 많이 수출하는데 타격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계층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아주 열 지지자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러면 정치적인 것만 또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지지 계층에 위협을 가하고 또 반대를 일으킬 정도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베네핏이 더 클 것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치적이고
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그 대선, 이제 재선을 그렇죠.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자기 지지 계층에 오히려 반감을 가져올 수 있고 물론 이렇게 강대강 모드로 나가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플러스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표를 봤을 때는 이탈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것이 반드시 그런 그 재선 포석 재선을 위한 포석의 일환이냐라고 보는 데에도 이제 문제는 여전히 생기는 거죠.